지금 우리들이 그 영주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른님들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못하게 못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자상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서 우리가 또그 영주를 그잘 외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것이 참그 활용이 이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와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영주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천지와 동일체, 그 천지와 내가 동일체, 하나의 그 몸, 하나의 그 체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그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천지와 동일체가 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아여 천지 동심정 이렇게 지금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주의 그 마지막 그 구절이 그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천지연기 아심정 그랬죠. 그 천지연기 아심정. 그래서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그 마음에 정하게 하소서 이제 하는 것이 그첫 구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심정이 되면은 또 천지여 아심통, 만사여의 아심통 그러겠죠. 그래서 만사가 이제 모두가 다그내 마음과 같이 통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심정, 아심통의 인이 결과가 그 일체가 된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체가 된다.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린다,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심정이 되고 아심통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동일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영주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 결론이 남아 있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이제 이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여 천지 동심정이다. 나와 더불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나와 더불어 천지가 한 가지로 마음이 바르게 하소서, 마음이 바르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영주가 지금 끝을 지금 맺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동심정이거든요. 이제 아여 천지 동심정. 이 말씀은요, 나와 더불어서 천지도 내 마음이 정해지면은 천지의 마음도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발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을 쓰셨어요. 이 정. 마지막에 이제 이 정을 지금 이제 그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심정, 아심통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동일체가 된다. 동일체의 과로 나타난다.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된다 하더라도, 일체가 돼도 아직도 그래서 한그 결론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일체가 돼도 미완성이다 이 말이죠. 미완성이 완성이 덜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 천지의 마음도 이제 정하고, 또내 마음도 정하고, 발라지고. 이제 이 단계에 가야지만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완성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동일체까지 동일체가 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이 동심정 이 정은 과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 것은 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체가 되야만이 이제 이것이 그 천재의 마음도 정해지고 내 마음도 발라지는 것이지. 그 동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천지 마음은 천지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 각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지금 그 동일체가 인이 되고 동심정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과가 돼 가지고 동심정의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것이 그 지금 영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가 그된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은요. 이제 앞에서 동일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념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게 사상이죠, 사실은요. 이념은요,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도 사실은 이념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념이 만약에 뚜렷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이념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실천이 헷갈려요.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상과 그래서 동일체는요, 천지와 내가 일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제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냥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념이에요. 이념이고 이치지요. 이치예요. 그렇지. 이치로 볼때 이렇게 된다, 이 말. 동일체가 되는 것이거든. 이념이고 이치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념과 이치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요. 그냥 이념과 이치만 있으면은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념과 이치는 왜 필요한가 하면요.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맞죠?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념과 사상과 이치가 좋다 하더라도요, 좋은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이념과 사상과 이치, 이런 이치가 이 인간을 통해서 또는 천지를 통해서 이게 뭔가면요, 나타나, 실천으로 나타나야지, 비로소 그 이념과 이치가 존재하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이 이념과 사상과 이치의 목적은 뭐냐? 실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실천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실천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뭔가 하면요, 처처불상 그러죠. 이건 이념이에요. 이념이고 이치거든요. 처처가 불상이다 하는 것은 이념이고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처처불상, 처처불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처불상은 이게 이념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반드시 끌고 와야 되는가 하면요, 실천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천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가 사사불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그 실천을 통해 갖고 처처불상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주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도 말이죠.
천지와 내가 동일체가 된다 이 말이죠. 천지와 내가 동일체가 된다. 그래서 천지와 내가 확실하게 동일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그냥 동일체로 남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용이 이게 이념으로만 있는 것이거든요. 이념은. 그럼 반드시 동심정. 그래서 이게 마음의 이 정이거든요. 마음의 정이거든요.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거는 그냥 그 이념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의 반대는 뭡니까? 사지요. 이사입니다. 정의 반대는 사예요. 그래서 사는 뭔가 하면요, 삿대다 이 말이죠. 삿대다. 이 정의 반대는 이제 산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삿대면은요, 한 마음이 삿대버리면은 세상이 다 삿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맞죠? 세상이 다 인간의 우리 가정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사는데. 하여간 그 이제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도 반드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사람의 한 마음이 바르면은 말이죠. 천하가 다 발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인간의 한 마음이 삿대지면은요. 천하가 다 삿대지 버리는 거예요. 사사로 흐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사 그러거든요. 사자 이 사자입니다. 사사로 흐른다. 그 요사의 반대는 뭡니까? 이공이죠. 예. 공사, 정사 이게 딱 반대지. 그래서 이게 말이죠. 사사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들 있습니다.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 그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망념이 심면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일원의 체성에만 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원의 위력을 얻어야 된다 그러죠. 일원상 서문에서요. 그러면 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와 이사 이 두 개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정, 공. 그래서 공정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정해지면은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일원성의 위력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분명한 거예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 반대는 이 사예요. 사대를 사자예요. 사회든. 그래서 사회에 흐르지 말아라 이 말, 사람들이 우리가 영주를 왜 외우고 영주를 정산종사님께서 왜 제정해 주신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영주를 통해 갖고 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져가는 가기 위해서 이 지금 영주를 이제 제정해 그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심과 천심이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주의 실제적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아여 천지 동심정이에요. 영주의 완성이에요. 딱 완성이 되는 것은요. 내 마음도 발라지고 또 천지의 마음도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 마음이 바르면은 천지의 마음도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마음이 시끄러우면은요, 자기도 시끄러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혼란해지고요. 세상이 혼란해지면은 사람 마음도 혼란해지죠. 참, 이거 참 저 여지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정과 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기어의 조절이 필요해요. 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연기질 법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정기도 있죠. 반대로 사기도 있죠. 정기와 사기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를 잘 조절한다고 하는 기는요, 흐름입니다. 기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제 기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우주 그러죠, 우리가요. 우주 그런다 말이죠. 우주는 말이죠. 이 우주가 우주 우주 걷는데, 이 우주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주는요, 기로 가득 찼어요. 우주가요. 맞죠? 기가 가득 찼다면, 자, 우주는요, 우는 공간 그랬죠? 주는 시간 그랬죠? 그러면요, 우의 공간이 그냥 빈 공간입니까? 기가 꽉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 주는 시간 그랬죠?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왜 흐르는가 하면요, 기의 흐름이죠. 기의 흐름 아닙니까? 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밤의 기에, 낮이 되면 낮의 기에, 지금 여름 더우면 더운 기,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시원한 기, 이 기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주가 일체가 움직이는 것은 기의 흐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를 한데, 자, 그러면은요, 이 기가요, 이론상 진리에서 볼 때는 이 기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습니까? 성주계고,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임미장국다 육도변화. 이게 다 기의 흐름이죠. 기의 흐름이고 기의 변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의 변화를 그렇게 지금 이론상 서문에서 요약해가지고 우주의 기, 만물의 기, 사람, 사생의 기, 이 기의 흐름을 그렇게 딱 이제 정리를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다북쳐 있는 이 기를 이제 잘 이제 조절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동심정이 되려고 하면은요, 동심정이 되려고 하면은 기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정이 안 되겠죠? 정이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동심정, 이 기가, 내 마음의 기가 발라지기 위해서는요, 이 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바른 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인상과 그 차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뒷달대요. 과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가 있는가 하면 얼굴 경영학과. 들어보셨어요? 얼굴 경영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 얼굴 경영학과에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어요. 여자 교수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양반 지금 지하철에 광고가 붙어 갖고 있어요. 얼굴 경영학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한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하면요, 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수도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은 말이죠, 자기 기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 기를 바르기 때문에, 기를 바르면은요, 자기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어떤 이 기의 그 이제 작용인데,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도 그 폴 케네디 교수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예, 폴 케네디 교수.
그게 이제 이게 역사학자인데 이분은요. 이런 역사학자도 말입니다. 참 역사학을 전공하면서도 기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하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과거 시대는 그 지구상에서의 기가 어디에 뭉쳐 있었던가 하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기가 뭉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항상 지중해가 그걸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 세기, 20세기는 그 기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신대륙으로 갔다. 신대륙이 미국 아닙니까? 그 기가 간 거예요. 기의 흐름이.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하여간 한국 와갖고 지금 인기 짱이었네요. 지금. 참, 그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저런다고 하더라도요. 폴 케네디 교수는요, 신대륙은 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의 흐름이 어디로 오느냐? 이거 보면 역사학자가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 기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동북아시아다. 이게 폴 케네디 교수가 한 말이거든. 동북아시아. 여기에 말이죠. 세계의 기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래서 한 분야에 통하면은요, 이거 다 통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추구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 역사학을 자기가 전공을 해가지고요. 세계의 기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낸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동북아로 온다. 그폴 케네디가 좀. 그러니까 기의 흐름이 지금 동북아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지도국 그랬죠? 정선 종사님은 도덕의 부목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최준식 교수가 또 지난번에 서울신문에 칼럼에다 썼더라고. 이거 그대로요. 그래서 세계가 말이죠. 다 이런 이제 기의 흐름을 지금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계속 기를 조절해 왔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조절해 온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요. 세상에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요, 기를 몇천 년간은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조절해 왔어요. 이걸 계속 조절해 왔다니까요. 제가 부산 살면서요, 참 부산은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의 회장이라고, 부산 향토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김무조 박사라고요. 그 대학 교수예요. 이 양반이 토양의 회장을 하는데, 그 양반을 데려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부산이 말입니다. 조선조 500년간에요. 저는요, 그 양반 강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조 500년간에 부산에서는요, 한 사람도 과거에 급제를 못했답니다. 그왜 못했냐? 부산에 가면요, 고관 입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산 양반들 가면요, 고관 입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고관이 뭔가 하면요, 하도 일본이 들어오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오니까, 탈하라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조선조 왕조에서요. 외관도 마찬가지죠, 그 외관도. 그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허가를 해주고는 뭐라 그런가? 이게 내가 요 김보조 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허가를 해주고, 그게 고관 있고 일본 놈들 와서 살아요. 사는데 부산을 어떤 지역으로 정부에서 낙인을 찍는가 하면요, 잡거한다. 잡거가 뭡니까? 이 뭐죠? 썩길 잡자. 그거.
섞어 산다 이 말이지. 누구와 섞어 산다고? 외놈하고 섞어 산다.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려가지고는요, 조선족 500년간 한 사람도 과거에 등용을 안 시켰다니까. 그거 한 사람이 했대 했는데 그 뭐 동네로 이적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합격했대요.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마다 말이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동네 가면요 동네 사람 부산 동네 있죠. 지금은 부산이에요 다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산 가면 뭔가면요 저 강북동이나 자갈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갈치 끝떨 그래요. 자갈치 끝떨 그런다니까요. 그게 거의 뭔가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동네는 또 임진왜란한테 말입니다. 참 우리가 참말로 임진왜란 참말로 슬픈 역사입니다. 7년 동안을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요. 침략을 당했잖아요. 7년을요. 7년을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7년 동안 당하면서요. 그 지금 부산에 수영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자수영 그럽니다. 이제 자도 우도 그래요. 자도는 어딥니까? 경상도가 자도예요. 우도는 전라도가 우도예요. 예. 자도 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도 우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자수영이거든요. 근데 자수영에 그 지금 저 수영에 그 수사가 있었는데 수영에 누가 있는가 하면 수사가 수영을 그 저 지키는 수군의 대장이죠. 그가 수사예요. 수사가 말입니다. 영도 앞바다에 일본 사람들 배가 까맣게 떠오니까 장계 올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다만. 그러고 나서는요, 부산진 참사, 이발, 또 송상영공이라고 동네 부사. 동네 부사는 말이죠. 전사해 버렸어요. 싸움하다가 전사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슬픈 역사를 부산이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그러는데 이제 내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익힙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그런 그 침략을 계속해서 900번이 넘는 침입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침입을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정기 이거를 키워왔느냐,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뭐죠? 기를 키워온 역사다, 맞죠? 기를 키워온 역사예요. 정기 이 파른 기를 키워온 역사다 이 말이죠. 이 정기가 우리 역사에 그 속에서 바르게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고 오셔가지고 드나드시면서 하신 것은 이 기의 흐름을 성인들께서 왜 못 보시겠습니까? 아이 폴 케네디 교수가 기의 흐름을 그렇게 봤다 그랬죠? 하는 그런데 대각을 하신 대종사님께서 그걸 못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땅을 선택하고 이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열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를 바르게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이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이제 앞으로 그 한국의 그 미래가 정말로 아주 향량한 그 미래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이 정기를 키워온 그런 역사를 이제 지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선조 한 분이요,
병자호란이 났어요. 이것도 병자호란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요. 선조 한 분이 병자호란이 나니까 그냥 언급해버렸죠. 처사로요. 이제 벼슬 안 나가고 천사를. 그래서 이제 그 처사를 했는데 당신이 시를 하나 지으셨어요. 어떤 시를 짓는가만요. 남한 당년의 대사비. 한번 남한 당년의 대사비. 그래서 우리 한국 아닙니까? 한국 당년에 대사비 큰 일이 슬펐어. 이게 뭔가면요,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나라하고 이제 계속 상대를 했잖아요. 하다가 호란이 이게 청나라 아닙니까? 이걸 오랑캐로 본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삼전도에서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항복했잖아요. 말이 그지. 그 삼전도의 항복은 치욕적인 것이에요. 임금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 번을 머리를 가지고 땅에다 때려가지고요. 이마에 피가 나야 돼요. 그렇게 항복을 한 거예요. 이 꼬라지를 우리 선조가 보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니까 남한 당년의 대사비, 남한 당년의 큰일이 슬펐어. 그래서 북망상천 누장누라. 그게 이제 북망을 향해 갖고 이제 임금이 그렇게 말이죠. 항복을 하고 하니까는 저 산천을 바라보면서 긴 눈물을 흘려. 계속.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선비들의 심정이었다 이 말이죠. 무장. 이루 삼봉 고하차하니 삼봉. 이거 저난그 동네 이름이 삼봉입니다. 석삼자 봉우리 봉자. 좋죠? 삼봉 호를 가진 사람인데 누굽니까? 정도전. 예. 정도전. 우리 동네 이름이 삼봉이에요. 그래서 이루 삼봉, 삼봉 이루에 호화처. 그냥 누워있어. 벼슬 안 나가고. 황명잔을 조이라. 황명. 임금님의 그 잔을, 그 뜻이 말이죠. 이하게 비치더라. 하는 그 시를 지금 남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우리 선조 시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바로 뭘 말한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의 흐름을 우리나라 스스로는 초절해 왔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를 우리가 조절해 왔기 때문에 세계의 기운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한국으로 지금 몰려온다. 이 말이죠. 그 몰려오면은요. 그 오는 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그런 기가 몰려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넘쳐버린다.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릇. 이걸 이렇게 놔야 되지, 이렇게 놓으면 어찌 됩니까? 다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작으면 어찌 됩니까? 넘치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금 기가 말이죠. 한국으로 몰려온다 이 말이죠. 그 몰려오는 기를 우리는 어떤가 하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 받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스스로가 기를 조절해 가고 전기를 우리가 이거를 길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단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 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전기를 우리가 지금 말이죠. 조절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큰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세계의 기운들이 말이죠. 받아들이가지고 넘치지도 않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 원불교 교단이 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그거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제 왜 세계 지성들이 이렇게 한국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계백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정신 계백, 물질 계백 이제 두 가지죠.
정신계벽, 물질계벽,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종교가 해야 될 분야는,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가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해야 될 분야는, 이제 이런 그 물질적인, 이제 정신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물질계벽도 잘 돼요, 지금. 물질개벽도 잘 돼요. 지금 어떻게 잘 되는, 물질개벽이 잘 되는가 하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6천억 달러였다 합니다. 그럼 6천억 달러가 세계에서 몇인가 하면요. 6위에요, 6위.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세계 6위라니까, 6천억. 연간 수출액의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또 물질도 계획되지, 우리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번에 지금 뭐 이제 경제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출을 안 한다고 지금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발표 나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몇 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다 그것을 극복하겠다. 저 일본 의전은 안 하고 우리 자체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술을 있죠. 이거 있으니까요, 투자만 해갖고 하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도. 그래서 이런 역경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극이 되는 것이죠. 자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자극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정을, 이제 이 정기를 우리가 키워왔다. 이제 이 정기를 키워왔다. 제가 그랬는데요. 이것은 종교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은 종교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백화점이죠. 세계 종교의 백화점이에요. 세계 종교의 백화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종교적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인 지금 우리가요, 이슬람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요, 이슬람 뭐죠, 왕세자 왔죠. 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MOU를 지금 맺고 갔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슬람하고도요, 이슬람이 아예 하여간 4~5만 명이 된다니까요, 신도가요. 그렇죠. 이슬람까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참말로 그게 이제 태생이 하나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는요, 태생이 같다니까요. 태생이 하나인데 저렇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복연제야? 이복연제인가요? 참, 태생이 하나라니까요. 근데도 저렇게 지금 싸우고.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종교적 측면에서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래서요, 한국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요, 원불교에 엄청 감사합니다. 왜 원불교에 감사하는가 하면요, 원불교가 들어가지고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서로 교섭하고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다리를 누가 놓는가 하면 원불교가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정기를 키워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이념적 측면을 봅시다. 이게 이념이 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이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어딥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이념입니다. 이념적 측면에서. 그래서요. 앞으로 시대는요. 다양한 것들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과거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는 시대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어요. 이게요, 우리들에게 준, 진리가 준그 좋은 기회입니다. 맞죠? 진리가 준 기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짐 로저스가 말입니다. 남북이 융합될 때는 새 프론티어가 생긴다. 제가 그랬죠? 이 보세요. 세계의 지성들이 이미 이렇게 다 본다, 이 말이죠. 그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 또 뭐가 한가 하면, 이게 사회주의, 이건 진보, 이건 보수. 이게 지금 갈등. 이것도 미국도 다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 있지만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절박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렇게 절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이념적 측면에서도 말이죠. 이념적 측면에서 이런 지금 그래서 자, 요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이것이 서로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융복합이 된다 그랬죠? 이게 될 때에 여기에서 뭔가면요. 새로운 모델이 지금 나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